6월이 시작되면서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부산에서는 오늘 해수욕장이 개장했는데요. 올해는 여름 더위가 빨리 찾아올 것으로 예보돼 다른 해수욕장들도 일찍 문을 연다고 합니다. 개장 첫날 부산 해수욕장을 하동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아직 바닷물은 차갑지만 신나게 물장 고칩니다. 춥긴 한데 친구들하고 노니까 확실히 몸에 열기가 올라가서. 아이들은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아빠와 함께 모래성을 쌓습니다. 바닷물이 못 들어오겠지? 아름다운 성을 쌓았어요. 최근에 5월 달에 되게 더웠었는데 입장으로 오므로써 좀 무더위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부산에 있는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분 개장하면서 막루, 부표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고 수상구조대원이 배치됐습니다. 이곳 해운대 해수욕장은 개장 첫날이지만 벌써부터 나들이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송정해수욕장에도 많은 서퍼들이 파도를 타며 빨리 찾아온 여름을 즐겼습니다. 생각보다 좀 균형 잡기 어려워가지고 많이 넘어졌습니다. 서핑하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이제 여름이 온 게 좀 실감이 된 것 같습니다. 기상청이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것이라고 예보하면서 이번 달에만 충남 만리포 해수욕장과 제주 협재 해수욕장이 문을 열고 경포 해수욕장도 강원 지역 해수욕장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6월 말에 개장합니다. 도심에서는 광장 분수대와 야외 물놀이장도 가동을 시작하는 등 여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